안녕하세요, 킹치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전 국민의 80%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요.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체중 감량이 잘 일어나지 않고 빠진 다음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요도 오고요.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 20년 넘게 비만 환자를 치료해 온제인스 펑이라는 의사는요. 섭취 열량이 불균형할 때 비만이 생긴다는 기존의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난 50년 동안 먹는 열량을 줄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대참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실제로 칼로리를 줄여야지 살이 빠진다고 얘기했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오고 있는데요. 왜 비만 환자를 20년이나 치료한 의사는 섭취 열량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1919년에 워싱턴 카네기 연구소에서 한 가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실험은 뭐였냐면요 섭취 열량을 줄인 상태에서 에너지 총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연구였는데요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상시에 먹던 열량의 30%를 줄여서 먹게 했습니다 이는 보통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줄여서 먹는 양과 비슷한 정도의 수치인데요 참가자들이 열량을 줄여서 섭취한 결과 참가자들 전원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전에 평균 3,000 칼로리던 참가자들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실험 후에 1950 칼로리로 약 30%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30% 적게 먹으니까 30% 적게 사용하게 된 거죠. 이처럼 먹는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맞춰서 소비하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감량이 되지 않을까요? 칼로리를 적게 먹어서 살이 뺀 사람을 본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체중은 칼로리를 줄인 초반에 감량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의 체중 감량이 잘 되지 않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먹는 양을 줄이고 줄여서 하루에 10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먹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칼로리를 계속 줄이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또 1944년에서 45년 안셀키스라는 박사가 미네소타 기아 실험이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밝혀집니다. 이 연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참가자들한테 하루에 3200kcal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이후에 박사와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이 일주일에 1.1kg을 감량할 수 있을 정도로 칼로리 제한을 계속해서 했고요. 결국에 참가자들은 실험이 끝날 때쯤에 1000kcal도 안 되는 양을 먹게 됐는데요. 그렇게 먹는 양을 계속해서 줄이니까 연구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가자들의 심박동수, 심박출량, 체온유지 등등의 아주 기본적인 대사능력이 저하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아주 더운 7월에도 스웨터를 껴입고 다니게 됐어요.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악영향이 발생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음식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요. 오직 음식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심한 참가자는 신경증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참가자들의 체중은 감량되긴 했지만, 연구진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덜 감량이 됐고요.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에 참가자들은 실험에 참가하기 전보다 훨씬 많은 체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이어트 성공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이스펑 박사는 나는 당신을 무조건 살찌게 할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에게 인슐린을 처방하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슐린이 몸에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슐린은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에 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분뿐만 아니라 지방 또한 세포 안에 저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인슐린이 한다는 것인데요.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잘 찌게 되고요. 인슐린 수치가 낮은 사람, 인슐린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이 덜 찌는, 인슐린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삶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단식을 가져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는 7일, 15일, 한 달, 이렇게 종교적 의미로 단식을 많이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16시간, 20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짧은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간헐적 단식 방법이 하루에 8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고 16시간은 공복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는 시간 포함이고요. 물 드셔도 되고 소금 드셔도 됩니다. 단식 시간에 뭘 먹어도 될지 궁금하시면 제가 실험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짧은 단식을 통해서 단식 시간에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 좋은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인슐린이 분비되게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분, 당분이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되게 만드니까 당분은 절대로 안 드시는 편이 좋고요. 당분을 먹으면서 급격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급격하게 혈당을 낮춰서 우리가 거짓식욕도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이기가 힘들다면 당분이라도 줄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과 당분을 안 먹는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간의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호르몬. 그중에서도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굶지 않고도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셔서 더 날씬하고 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모양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하시면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